네, 여기 현관 입구고. 이거 방학기에서 얼른 받아야 되는데. 네. 하나는 문을 닫아놔야 되니까. 네. 어느 문이다. 여기는 1층 방이고. 1층 바닥 쪽에는 다 포실린 타일을 깔아가지고 네, 포실린 타일이 깔려 있고 그리고 현관 쪽에도 이렇게 포실린 타일을 깔아놨고 여기는 신발장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이쪽 방도 지금 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네, 거실은 이렇게 포실린 타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요런 타일, 주방 쪽은 요런 타일이고요. 주방 벽은 이렇게 하얀 타일. 화장실 파우더룸 벽은 이렇게 하얀색과 골드 포인트. 여기는 1층 화장실은 테라조 타일. 그리고 살짝 베이지색? 아이보리색? 이런 벽 타일. 여기는 다용도실. 다용도실이고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방이고, 네, 2층 이쪽 방은 완전히 다 하얀색이고, 현재 색깔을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 2층 그 옆쪽 방은 이쪽은 약간 그린색이고 여긴 약간 분홍색. 여기가 2층의 안방이고, 여기는 약간 분홍색, 여기도 분홍색, 여기는 살짝 그린? 파란? 하늘색? 그런 거고, 여기 드레스룸이 하얗게 만들어져 있고요. 벽은 이렇게 2층 화장실은 저렇게 타일이 붙어 있고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에 올라왔는데 3층은 다 하얗고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아주 인상적인 벽 모자이크 타일. 그리고 여기는 파우더룸 쪽이고, 여기는 화장실. 타일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예쁘네요. 바깥으로 나가볼까요? 여기도 줄눈이 이렇게 돼 있고요. 실리콘 이렇게 쌓아놨죠. 요 사이사이에 돌 사이사이. 그리고 요 밑에서 봐도 돌과 스타코플렉스 사이에 이렇게 발라놨어요. 이렇게 쭉다 발라놨고. 아우. 날씨가 추워서 지금 손이 엄청 시렵네요. 그리고 저쪽에 여기는 이거는 뭐가 무슨 구멍인지 잘 모르겠는데 실리콘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놓긴 했는데 나중에 이상이 없으려나 이거. 그리고 요 옆에 이렇게 세라믹 사이딩 이렇게 붙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도 실리콘을 쌓아야겠죠? 얘기는 했는데 이제 요 발판 아시바라 그러나 요거를 내일이면 다 떼낸다고 하더라고요. 해는 떴는데 그늘 쪽은 엄청 춥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